대만은 장식을 보지 마세요. 장식을 보지 마세요. 장식을 보지 마세요. 형님 할 말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 생산량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좀 말씀 좀 합시다. 저도 좀 말씀 좀 하게 주세요. 아니 소위원께서는 몇 분 말씀하시는데 저도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질의에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하지 말란 말입니까? 뭘 마음대로 소위원으로요?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저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났는데 아까 제가 시계 보는 거 시계 보지 말라고 주의까지 주시고 A를 타임해야 예입니까? 미디어 오늘 수요 조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공급을 늘려야죠. 마스크 우리 저 대한민국 그 저 생산 능력이 하루에 1100만 개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100만 개라고 하는 숫자를 생산 능력을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했는 일이 뭐 있느냐 이겁니다. 대만은 장식을 보지 마세요. 대만은 당초에 300만 개밖에 생산 못하던 게 지금 800만 개 그리고 1400만 개까지 늘렸습니다. 대만은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는데 왜 대한민국을 못하냐 이거예요. 제조업이 세계 5위라면서요. 경제를 잘 돌아가고 있다 하시면서요. 근데 왜 마스크 하나 제대로 못 만드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생각 못하니까 이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대만은 사망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사망자가 60명입니다. 60명. 처음부터 의사협회가 7차례에 걸쳐서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차관이 나와 있는데 박명호 장관 뭐라 했습니까? 중국에 갔다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훨씬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다. 말이 되는 게 아닙니까? 형님 할 말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래 우리나라가 마스크를 그렇게 천만 장, 이천만 장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는 마스크 소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500만 장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2월 그 19, 20, 21일 그때쯤 그 신천지 사태가 났는데 신천지 사태가 나기 전까지는 마스크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0만 장밖에 쓰지 않던 마스크 생산량도 물론 그 정도 됐죠. 그것을 정부가 한 1000만 장 정도로 마스크 생산량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좀 말씀 좀 합시다. 저도 좀 말씀 좀 하게 주세요. 아니 소위원께서는 몇 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질의에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하지 말란 말입니까? 뭘 마음대로 소면으로요? 그런 게 어딨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뭘 질문해? 답변을 하고 있는데 내려오라고 생각하는데 내려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간 끝났어요. 아니 답변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저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났는데 아까 제가 시계 보는 거 시계 보지 말라고 주의까지 주시고 A를 타임해야 예입니까? A를 타임할 거 아니에요. 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세요. 우리가 시계 보는 거 하지 말라고. 아니 제가 저 위원장님 잠깐만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조금 있다가 답변하시죠. 기본적으로 답변은 덮고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무리하시죠.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 상황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대통령께서도 2월 25일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당연히 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장관께서는 행안부 장관께서는 특별재난지역 규정을 조속히 시행을 해서 대통령의 말씀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병청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총리님 답변 아까 못했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500만 장 정도의 수요가 있는 나라인데 이제 수요가 증가했고 그 특히 신천지 사태 이후에 수요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급을 어떻게든지 늘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공급을 두 배 정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서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급 능력이 조만간 1,500만 매 정도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 설비도 있어야 되고 원자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부족한 수요 초과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부족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시겠지만 지난 월요일부터 오브제를 실시를 했는데 오늘이 3일째인데 조금은 정착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해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중국인 입국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 가능하면 만약에 대한민국 모두를 중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또 일본에서도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문을 다 닫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개방된 그런 국가이고 특히 이제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위험성이 큰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시키고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입국 절차를 실시한다든지 또 비자 발급을 매우 제한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현재는 월 3만 명, 일 3만 명 정도 입국하는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밖에 입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유입을 차단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총리님. 앞으로 또 질문 많으니까. 네, 그래도 제가 답변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짧게. 예, 짧게 하죠. 예.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는 만약에 대구에서 아니면 경북에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원하면 정부는 그것을 마다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특별 재난지역 문제에 대해서 특별 재난지역보다도 더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은 자연재해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재해가 있을 때 그것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함에 있어서는 감염병 방지법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활용해서 돕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특별 재난지역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정부는 특별 재난지역 수준보다도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런 지원을 대구 경북 지역에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